12월 3일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수능 성적까지 유출되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정권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 안보, 민생, 이제는 수능 성적 관리까지 엉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또 한바탕 야당 탓, 야당 욕하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누굴 나무라고 손가락질을 할 형편이 되십니까?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정권이 바로 아이들 안전 법안을 야당 탄압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권한 강탈에 민식이법을 동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제발 국민이 걱정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쉴 틈 없이 터져나오는 각종 비리 게이트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면서 남탓과 거짓말을 했습니다. 29일 본회의 누가 막았습니까? 의장과 여당입니다. 민식이법 처리 누가 거부했습니까? 의장과 여당입니다. 국회법대로 본회의 열고 국회법대로 민식이법 처리하고 국회법대로 필리버스터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회 구태타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의회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 독재의 상황입니다. 의회 독재 세력다운 발상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 모든 난맥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집착을 놓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입니다. 갈등을 풀어야 할 대통령이 갈등을 부추깁니다. 야당을 설득해야 할 대통령이 야당 공격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가락에 휴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최측근 인사를 위해서 북마케팅을 해줬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국정, 국민들께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친문 농단 게이트의 몸통은 청와대입니다.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탓과 거짓말을 하실 시간에 친문 농단 게이트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했다. 사망한 특감 반원이 울산시정 선거 첩보와 관련이 없다. 청와대 대변인 앞세워서 선동하고 물타기 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 주십시오. 조국 사태에서 들불처럼 번졌던 국민 저항이 친문 농단 게이트 전국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갈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모른 척하고 비판을 묵살하려 해도 심판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보장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 열어서 민생 법안 원포인트로 처리합시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인영 대표께 제안합니다. 무제한 토론합시다. 사진 한 장이 북한 선박 삼척항 침투 사건을 밝혀냈고 사진 한 장이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밝혀냈습니다.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한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말아달라.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이 사망 경위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청와대가 도둑이 재발절인 듯 난리입니다. 청와대는 무엇이 들킬까 두려운 것입니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누가 모 수사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는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모 수사관이 마치 검찰 압박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청와대는 또 검찰 죽이기 프레임을 내세웁니다. 또다시 공수처 악몽이 떠오릅니다. 공수처가 생겼으면 바로 모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뺏어가
증거인멸을 해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별동대 수사관의 사망 경위 공수처가 다 묻고 덮었을 것입니다. 백원우 별동대가 바로 공수처 축소판입니다. 공수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별동대입니다. 친문 별동대입니다. 작년 울산시장 부정선거 논란이 전국단위 부정선거로 번지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 경남경찰청이 사천, 양산, 창원시장 선거의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기획수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한 이뿐 아닙니다. 서울의 모 구청장 후보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복성 수사를 주도한 울산, 경남 신임 지방경찰청장들이 선거 직전에 급박하게 임명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은 부산청장을 거쳐 서울지방경찰청장까지 초스피드 승진을 했습니다. 세간에는 다음 경찰청장 1순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딱 봐도 관권선거 개입과 부정부패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진상규명 없이 이대로 간다면 내년 총선이 4.15 부정선거가 될 것임이 뻔합니다. 이 정권 실세가 줄줄이 엮여 나옵니다. 이 정권이 조국 일가 보호 용도로 만든 공보 규정에 따라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유재수 수사 내용을 공개할지 결정하는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유재수 사건. 이것은 수사 상황을 언론과 국민이 직접 들여다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초대형 비리 게이트입니다. 여당은 계속해서 국정조사 요구를 외면합니다. 그러고도 이곳 미니 전당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게 스스로 창피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민망하지 않습니까? 골물대로 골마 터져가는 이 정권과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여당, 정말 한심합니다. 여당 지도부가 국정조사 꽁꽁 틀어막는다고 그거에 침묵하는 여당 의원님들, 그렇게 당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마십시오.